잘 몰랐던 거잖아요. 사실 활성산소가 어떤 습관들이 활성산소를 부르는지 저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망치는 습관. 활성산소 부르는 최악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자, 지금부터 평소에 앉는 자세 중에 좀 나쁜 자세, 나쁜 습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직접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래서 세 분에게 네. 제가 이제 편하게 집에서 네. 하시는 대로 네. 또 식사하시는 대로 한번 이렇게 앉아 보시죠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네. 집이라는 거죠. 여기가. 네, 집입니다. 밖에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네네네. 집에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예, 다리 하나 올리고. 이러고. 자, 진짜 시청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요거 익숙죠. 요거. 예.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뭐. 예. 이시은 씨는요? 저는 뭐 다리는 항상 이렇게 꽈야 좀 편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리를 이렇게 맨날 벌 쓰듯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똑바로 앉아 있으면 이건 벌 쓰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런 식탁에서 90도 각도로 제대로 드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없어요. 아, 힘들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김한국 씨. 이야, 이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는 저기 이런 의자에 앉아서 밥을 못 먹어요. 왜요? 왜요? 안 먹혀요. 아, 저는 이렇게 딱 양반다리를 하고 이게 등을 핀 상태에서 이렇게 먹어야 밥이 먹히지. 제가 아는데요. 김한국 씨는 평생 이렇게 드셨어요. 아, 식탁을 진짜. 그래갖고 사실은 기분 좋은 날에서 이렇게 먹는다는 거를 우리 김한석 씨가 알아갖고 네. 저한테 3년 전에 식탁을 보내줬어요. 두 번 먹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야. 근데 지금 세 분이 보여주신 네. 게 정말 뭐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뭐 여성분들 다리 많이 꼬기도 하고.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 활성산소를 부르는 나쁜 자세가 있을까요? 예, 일단 눈에 딱 띄는 거는 허리 보세요. 예, 허리. 가장 이제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 김한국 씨의 저 양반다리입니다. 양반다리. 예, 저렇게 양반다리로 앉아 있으면 혈액이 정체가 됩니다. 막혀 있는 거죠. 근데 식사를 다 하시고 갑자기 일어서는 순간 혈류가 분출되면서 활성산소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양반다리로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양반다리를 오래 하면 허벅지의 바깥쪽 근육과 안쪽 근육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뭉치면서 일명 오다리가 되는 거죠. 오다리. 네, 그런데 이렇게 오다리가 되면 이 자체가 또 다른 습관을 불러옵니다. 오다리가 되면 아무래도 골반 쪽이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이렇게 양반처럼 이렇게 계단처럼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겠지 아무래도. 맞습니다. 틀어질 것 같아요 뭐가. 네. 예. 골반도 틀어질 수 있고요. 오다리니까 이렇게 팔자 걸음처럼 걷게 되겠죠. 예. 그런데 보면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걷는 분들은 허리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게 돼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 같은 질병의 발생 위험이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양반다리는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김한국 씨 평소에 그 걸을 때는 좀 괜찮으세요? 제가 걷는 거 봤잖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이시은 씨 지금 다리 꼬고 계신데 네. 요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시은 씨 다리 꼬는 습관도 굉장히 위험한 습관일 수가 있는데요. 다리를 꼬게 되면 우리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이 꼬이면서 여기 압력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심장에서 이제 혈액순환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높은 압력으로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려 혈압이 7% 정도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라든지 심장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반드시 풀고 앉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다